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에이스리 스톤박스의 양태혁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 출시되는 그룹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. 뭐 시기가 시기만큼 네.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늘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페달들을 계속 생산을 하시려면 건강이 네. 우선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기존에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엔젤과 어썸을 리뷰를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A3 스톤박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미리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었어요. 근데 오늘 만나보는 그룹임은 특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.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랩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장점을 모으고 단점을 보완한 현대적인 랩 페달이다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. 이 그룹임에 네.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특징에 대해서. 네, 일단은 뭐 랩 기반의 페달은 맞고요. 네. 또 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, 네, 이게 또 정보가 없었거나 뭐 그랬던 이유는요. 아티스트 시리즈입니다. 아. 네, 네. 그래서 아티스트가 피드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.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가 좀 정보를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자제를 했던 겁니다. 네. 힌트를 주셨는데 이 네. 페달이 아티스트 시그니처 페달인가요? 네. 네, 아티스트. 그러니까 기타를 치시는 분의 특징을 네? 살려서 만드는 이제 일명 이제 해외에서는 시그네처라고 네네. 불리는 페달인데 네,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네, 저희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기회가 돼서도 하겠습니다. 네, 이미 이 그룹임이라는 이름을 듣고 많은 네. 분들이 연상하는 아티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네. 누구의 아티스트 시리즈인지 시그네처 모델인지를 좀 알려주시면. 네, 그 저희 회사 아티스트로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국에 또 기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네. 네, 거의 교회음악과 또 이제 교회음악이 아닌 또 현장음악의 또 넘버원 세션 중에 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임선호님. 아, 임선호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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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스트 페달. 제가 아까 네. 지금 연기를 좀 했지만 미리 네. 제가 사장님과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그룹임이란 네. 이름 자체가 네네. 그루브와 임선호님의 성, 임을 네. 합친 합성어다 맞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오늘은 양태혁 대표님을 믿고 제가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룹임의 외관과 노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까 기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.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아 뭘 좀 닮았다 아, 네, 느낄 수 있고요. 그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노브의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 노브는 네 여기 이제 게인이 되겠죠. 네. 레벨. 네. 여기 이제 톤이지만 얘는 필터. 넷을 본다기 때문에 이제 필터로. 네. 보면 레처럼 반대로 맞습니다. 하는 게 맞나요? 맞습니다. 네. 뭐랄까 제가 아까 잠깐 대표님이랑 먼저 만나서 이런 저런 부분들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.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네. LED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 하나 이렇게 조금 아주 재밌는 부분이 숨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이게 외관이 보다 보면 저 A3는 좀 네. 미적인 감각을 제가 좀 중시하는 네. 편인데 네. 너무 좀 투박한 게 아닌가. 아니 뭐 있어요. 저는 굉장히 저는 네.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. 다른 A3 페달들도 좋아하지만 네. 이 그룹임 굉장히 디자인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뿌듯한데요. 네. 일단 그래서 포인트를 좀 줘야겠다. 네. 나름. 그래서 켰을 때 이제 약간 핑크. 아, LED가. 네. 네. 분명히 딱 들어왔을 때 레처럼 붉은색이나 노란 걸 조금 기대할 수 있지만 핑크가 들어와서 눈에 잘 보이는. 네. 그다음에 이게 또 티 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. 이제 그룹임의 글씨가 야광입니다. 네. 그럼 이제 무대에서 이제 깜깜할 때 이제 그룹임이 이제 저기 야광색으로 딱 보이는 거겠네요. 야광 도료를 바르는 거. 그럴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보드에서 이제 꺼봤는데요. 이펙터들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다 밝습니다. 그래서 무심코 전원을 내리고 껐을 때 그룹임이 딱 보이는 거. 아, 네. 무심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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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매력이 또 있네요. 요즘 또 꾸안꾸가 유행했잖아요. 네. 그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. 다 이제 무대에서 네. 연주가 다 끝나고 전원이 네. 내려갔을 때 이제 그룹임만 딱 보이겠네요. 연주의 네. 마지막은 그룹임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제 은총 씨가 이제 사운드를 많이 들려주실 텐데 이 대표님께서 직접 노브도 한번 조작을 해주시고 네. 사운드를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네. 먼저 네 클린 사운드부터 네. 제가 먼저 네. 들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꺼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꺼드릴게요. 네. 네. 네 켜주십시오. 네. 네. 아무래도 이제 뭐 임선우님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죠. 네. 뭐 대한민국 기타리스트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는.
근데 이게 마커스 아마 주님의 사랑인가? 아, 네, 아, 그런 곡이죠.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제 뭐 마커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네. 뭐 교회에서 이거 찬양할 때 이제 연주해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소리가 굉장히 지금 네.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크런치 느낌도 있고 그죠? 그 진공관 앰프 그 불타는 느낌이 나죠? 이게 그 지금 요 소리들이 이제 네. 그 아티스트 분의 생각이 많이 담겼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. 지금 뭐 그 임선호님이랑 그런 특별히 컨택한 이유가 있나요? 이 모델이 제작되는 일단은 저희가 출시가 된 게 얼마 없지만 수많은 페달들이 일단 테스트 목록상에 지금 올라와 있고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우연히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넷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아 이것만 있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아 뭐 이런 부족한 부분 또 이제 LED가 스위치가 이제 해서 LED가 안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불편한 부분 또는 밟았을 때 노후가 조금 아쉽다든지 원년산 79년산 랩부터 안 써본 게 없는 넷을 다 써보셨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 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조심스럽게 조금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렛에 대한 네. 불편함은 어떤 걸까요? 일단은 초기 버전에서는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른다. 아, 네네. 네.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전원을 약간 폰잭으로 좀 해야 된다든지. 아. 네. 그리고 빅박스 렛 같은 건 좀 크기가 크다. 그리고 로우가 조금 스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요즘 음악에는 더 잘 어울릴 것 같다. 네, 이런 거를 좀 주력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노브를 좀 돌리면서 네. 개인 양도 좀 바꿔보고 그러면 개인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개인은 일단 12시까지 올렸고요. 음압감이 어떠세요 형님 지금 저쪽 저는 좀 여기 써가지고 아, 그냥 막 네. 누가 와서 그냥 따기를 계속 때리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 확실히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네. 사실 이 사운드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리뷰하기 전에 이제 하루 전날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들어볼 수 있었는데 좀 놀랐던 부분들이 저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까 임선우님께서 그 렛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렛에 대한 불편함들 근데 그 아마 렛을 좋아하시는데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썼던 이유가 계실 거고 네. 그걸 렛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그쵸?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게 싫었기 때문에 안 썼던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아마 좋아하시면서 쓰셨던 분들이 아 근데 이건 참 불편하다 했던 거 네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셨던 이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안 썼던 외면했던 페달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군요. 네. 그 제가 느꼈던 렛의 좀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되게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뭔가 좀 갑갑하고 애가 좀 아 좀 더 시원하게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볼륨 문제라던가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경험에서는. 그리고 맞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랩들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밴드 친구들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. 랩을 네. 쓰는 친구들이 지저분한 맛에 쓴다. 네.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실제로 이 빈티지 랩과 오리지널 랩과 지금 양산형으로 나오는 랩의 사운드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사운드도 좋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거슬렸었냐면 해상도가 낮아요. 요즘 나오는 애들은 양산형으로 뽑아져 나오는. 네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그루빔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그 렛을 복각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펙터들을 출시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공통점인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오는 이 렛 기반의 이펙터들이 그 해상도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그루빔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힘 있고
강력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.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네. 느껴집니다. 맞습니다. 네. 몇 가지 사운드를 더 들어볼까요? 네, 그럼 네. 개인을 좀 더 가보죠. 뭐 네. 어제 드라이브 페달이고. 네. 네. 자, 이제 9시까지 갔습니다. 저는 이 A3 스톤박스의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충분한 저음 네. 그리고 힘 있는 미들 그리고 해상도 높은 하이까지 이게 3박자가 고루 갖춰진 네. 드라이브 페달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이 제작을 하실 때 네. 물론 이제 시작점이 어떤 면에서는 달랐어요. 평소에 네. 이제 A3 스톤박스의 페달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의 생각이 많이 녹아들어갔겠지만 이 그루빙 같은 경우는 임선호님의 의견을 굉장히 네. 많이 반영을 했다. 맞습니다. 아까 비율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. 일단은 저는 아티스트의 시점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A3가 물론 좋은 이펙터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아티스트가 좀 편한 네, 그리고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사운드를 표현하는 게 아티스트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조금 일찍 출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의견을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더 늦어졌어도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다릴 수 있었던 게 아마 또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. 네. 네, 한 가지 사운드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 필터 노브도 조금 돌려보고 네. 네, 사운드를 뭐 지금 게인은 충분히 네. 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들어봤으니까 네. 적당히 한 12시에 주고요. 네. 필터를 네. 이쪽으로 하면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죠. 네. 하이가. 네. 하이가 짧게 네. 짧게 몇 배만 쳐볼게요. 와우. 잠깐만. 그러면 만약에 네. 이렇게 되면 필터를 줄여볼게요. 되게 말던 그렇습니다. 약간 이 렛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뭐랄까요 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네네. 평가를 하고 싶어요. 네. 이 렛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약간 이제 스펙트럼이 좀 좁다. 쓸 수 있는 사운드가 이제 한정적인 이펙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그루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필터를 조작을 함으로써 시원한 하이부터 네. 두툼한 미들 베이스까지 잘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. 네. 렛 하면 많은 분들이 뭐 LM308이라든지 맞습니다. OP07 이렇게 네. 칩을 이렇게 약간 좀 중요시 하잖아요. 네네. 이 그룹임에도 그런 칩이 혹시 사용이 됐는지
LM308이라든지 네. 중요한 칩들은 요즘에 좀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네네. 있어요. 그래서 저희 A3 이펙터는 항상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몇 개 만들고 끝나지 않을 거.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부품들을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칩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좀 자주 쓰이는 그런 칩으로 저희가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공개할 게 이제 노하우니까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맛집 중요한 레시피죠. 네. 근데 이게 공개를 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어떻게 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. 아, 그렇죠. 저희가 쓰는 칩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밸런스가 또 노하우지 않겠나. 아, 네. 그렇습니다. 그, 네. 사실 그 렛을 이제 아까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렛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쓰시는 유저들이 다 공감하실 건데 그 쓸 수 있는 그 조언이 있잖아요. 그게 몇 군데 없거든요.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그 뭔가 모든 렛 유저들을 보면 노브의 그 위치가 거의 좀 비슷한. 네. 왜냐하면 그 스윗스팟이 딱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은 좀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좀 까다로운 소리라든가 아니면 사실 좀 이거는 쓸 수 없는 소리다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펙트럼도 되게 넓고 쓸 수 있는 소리도 굉장히 많고 아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시작했을 때 그 크런치 톤, 앰프 크랭크업 네. 같은 소리가 나는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뭐 네. 개인 소리도 당연히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취합하기 때문에 개인도 충분히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은 레인지를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 A3 스톤박스의 그루빔을 오늘 같이 만나봤는데 한 줄평을 사장님까지도 같이 한번 주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은총 씨 먼저 이 그루빔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. 그루빔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임선호님을 담아내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 임선호님 기타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고 연구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임선호님이 기타 치실 때 보면 오른손이 굉장히 힘있게 치시는 타입이시고 네네.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스폴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 네. 험버커 사운드를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지금 최근 기타도 보니까 험싱엄 으로 많이 오더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충분히 나오면서 서스테인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래서 그 대신에 음이 명료하게 나고 임선호님의 손의 힘으로 서스테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뭐 이렇게 긴 서스테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 다만 음이 되게 명료하게 들려서 터치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연주법과 그런 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사장님, 한 줄평 주신다면? 어썸의 한 줄평에서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라는 약간 건반적인 평을 하고 오셨네요. 네, 그렇죠. 네. 이번에 한 줄평은 이제 시작했다. 네. 스타트 라인이다. 네, 스타트 라인이다. 네. 드라이브 라인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희 특징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되지 않았나. 의미 있는 한 줄평이었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순수와 태페의 공존? 약간 임선호님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워십, CCM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클린하다든지 좀 이렇게 순수한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운드부터 굉장히 거칠고 야생미 넘치는 사운드까지 담아내고 있다. 저는 이 이펙터가 렛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굉장히 넓은 바리에이션을 갖춘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 A3 스톤박스 브랜드 특집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때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은 맞습니다. 빠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. 하나 둘 셋 몇 점이죠? 텐텐이죠? 10점 10점 네. 네, 만점을 받아갑니다. 저는 항상 이 A3 스톤박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어요.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이제 국뽕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 A3 스톤박스의 이펙터들을 한국 브랜드다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.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근데 잘 만드는데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펙터 브랜드가
그 마이클 탐슨이라는 이 위대한 기타리스트한테 인정을 끝난 거죠, 뭐. 받으면은 뭐 어떻게 더 이상 검증을 하겠습니까? 근데 뭐 여기서 그럴 수 있죠. 아니 무슨 마이클 탐슨이 뭐 정확한 지표야?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일단 사운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수많은 기타와 수많은 이펙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펙터를 받았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보드 위에다 올리고 네, 보드에 올리고 A3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페달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매장 오시게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 솔직히 약간 좀 저도 약간 오늘은 컴다운을 좀 하려고 약간 뭔가 좀 저희도 그런 거 있죠. 아까 형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약간 국뽕처럼 될까봐 최대한 자중을 하면서 쳤는데 만약에 이게 A3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다면 아마 형님이랑 저랑 우와 우와 하면서 또 미친 오버 리액션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. 합니다. 이 그루빔 같은 경우에 11월 25일부터 이제 오픈이 런칭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문을 하시면 배송 기간이 한 3, 4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100% 핸드메이드라서 그 배송 기간이 좀 그렇게 걸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그 오픈되실 때 그냥 이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임선호 씨를 기타리스트 임선호 씨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세션 연주에 대해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간 학생분들부터 해서 이제 뭐 프로 분들까지 임선호 님의 그 기타 궁극의 톤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임선호 님의 생각의 80% 이상 들어가서 완성된 페달이라고 하니까 그분의 톤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A3 스톤박스의 여러 이펙터 페달을 한 자리에서 모아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